그래서 오늘 적성 관련된 거를 이제 했는데 한번 제가 이제 질문들을 좀몇 가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질문이 한 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글을 쓸 때나 또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을 읽고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이게 나뿐만 아니라 듣는 이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적용이 될수 있을까라는 항상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의 관점에서 키워드, 그러니까 키포인트죠. 한두 개 정도를 이제 정해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말씀이나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적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장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의 첫 번째 정의는 이제, 질문은 이제 정의, definition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려면 뜻을, 의미를 알고 그러고서 이제 move on 할수 있는 두 번째는 약간 크리스천 관점인데, 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 관점에서의 정성은 또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약간 실용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적성은 언제 정도 필요한지라는 질문과 함께 종류가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리서치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종류는 과연 무엇이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정도 될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논문이나 이런 글을 리서치 페이퍼를 이제 쓰면 항상 이렇게 끝나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한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question mark 또는 쉼표로 이게 진행형으로 될수 있는 그런 다음에 동기를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성 검사를 하시고 이제 어머니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유형 검사를 할 텐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또는 나 스스로 바라보는 모습 그런 다음에 삶에서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건지 저도 이거 하면서 저도 한몇번 했는데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나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5분으로 아마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 가정, 하이퍼테릭, 약간 좀 과정 부분을 전제하에서 소질이나 잠재력, 이게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이런 거에 소질, 그 다음에 잠재력, 능력, capability라는 유무를 측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의화 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 대략 이런 거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또는 우리 저희 스스로를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성경 관점에 적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구절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파편한 게 에베소서 4장 11장 12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라고 보시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가 다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몸을 만드는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은사가 활용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했을 때. 이러한 것을 정의를 알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럼 언제 정도 이것을 이제 시행하는 것이 좋냐라는 이제 질문을 한다면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chievement, 성취를 측정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aptitude test, 하나의 적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취를 테스트하는 것과 내 적성을 테스트하는 것. achievement, 성취 테스트는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수학.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했는데 지난 챕터를 공부를 했는데 그 챕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 검 시험이나 또는 심리학에서 또한 여러 가지 테스트 보는 것 보통 시험 성적 위주죠. 성취 이해 특히 뭐 이런 부분 ACT나 SAT 이런 관련된 거 이게 또 브레이크다운 시켜버리면 SAT가 Scholastic Aptitude Test라는 정의인데 결국은 지적 테스트라는 거예요. 인텔리전스나 테스트 쪽으로 이제 얼마큼 지식을 이해, 성취했는지를 다시 테스트하는 그런 캐러가로도 또 브레이크다운을 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 검사,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특정 시험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 부분만 이제 볼수 있는 그 부분하고 적성에서 그런 테스트 어세싱, 그런 평가를 이제 볼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capability, 영향, 일할 수 있는 영향을 얼마큼 그 직업에서
측정할 수 있는지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그 직업의 형태를 고등학교 때 많이 측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그 가정 전제하에서 만약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극복하며 어떤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지라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의 그새 나오는 특성들을 영향력들을 한번 본다라는 것이 아마 적성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서치에 보니까 Aptitude Test for Children in School이라고 나오는데 단계로 좀 예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 중등, 고등인데 초중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영재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그 Gift and Talents, 하나의 영재성 또는 어떠한 그 장점이 무엇인지라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하면서 스페셜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스페셜 에듀케이션은 보통 장애성을 가진 에듀케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성이 있는지를 보통 판단을 하면서 중학교 때 조금 다른 게 요가 비슷하지만 career aptitude, 결국은 적성이 과연 직업과 어느 게 매치가 좀 될 수 있는지라는 그런 한 단계 지금 진보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것이 보통 고등학교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9, 10, 11 때 보통 이제 요거를 단계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좀 이따 제가 한번 케이스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교 아이들 이름은 제가 고론 안 할 텐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기네 전공과 거의 관심 있는 분야와 거의 이렇게 매치가 됐다라는 것이 이게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초등 때는 IQ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역행으로 직업이 뭔지 한번 테스트 해봐 라고 이 초등 때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특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꾸로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오히려 이제 무슨 영재성을 체크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 한 2000년 초반 때였죠. 그래서 아마 윤 박사님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Common Core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Achievement Test와 Aptitude Test, 그러니까 성취 테스트와 적성 테스트 두 가지의 관점에서 조지 부시의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 성취 테스트의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거의 8년 동안 이제 올린 거죠. 굴린 거죠. 그래서 아동 낙오 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라는 그런 그 법으로 결론이 뭐였냐면 이게 Standard Based Education. 결국은 시험의 거울이 뭐였냐면 바로 Outcome. 결국은 평가, 결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 결과에 성장이 얼마큼 된다에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조지 부시의 그 정행정이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성취 중심의 그 관점에서 테스트를 했다는 건데, 이제 오바마 정부가 와서 그것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이제 2015년 Every Student Student Success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더 많이 되는데 Student Success의 가장 키 부분이 뭐였냐면 첫 번째 동기였어요. 학생 동기. 두 번째는 환경. 그 환경에는 여러 가지 학생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게 꼭 좋은 성적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성취를 할 수 있는지를 줄 수 있는 영향 환경. 그 중에 하나가 교사분들, 부모님들. 그다음에 심리적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여기 키포인트, 키워드로 이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reduce the burdens of testing. 시험을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시 때는 시험을 더 많이 봐서 그 graduation rate, 그러니까 졸업 비율이 70대 초반에서 더 떨어졌었어요. 그래갖고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니까 오바마 정부 들어갔고 시험보다는 이런 과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70대 초반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될 때는 80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graduation 졸업 비율까지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다르죠. 부시 정권은 결국은 이제 결과 중심이었고 오바마 정부는 과정 중심에 과연 여기에서 역할 분담 부모님, 선생님, 또 학생들의 또 동기들이나 환경들이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무엇인 거에 더 포커스를 지금도 현재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에 대한 샘플 테스트도 이건 이제 저희가 코딩 수업 때 이제 저희가 할 건데 곧 8학년 애들한테 이거는 이제 그 세드백 교회에서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프리예요. 이거 공짜예요. 진짜 온라인의 프로그램에 무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거를 지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쉐입이라는 단어를 이제 릭 워너 목사님이 한 10년 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 글로벌 선교 부분에 많이 강조하시려고 이제 했던 건데 쉐입이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 그다음 heart 마음, ability 영향력, personality 인성, experiences 경험 요 다섯 개를 통해서 이제 쭉 이게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게 쭉 이제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영적 은사를 어떻게 할 건지라는 것을 이제 학생 교회 성도분들한테 하게 되죠. 저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일반 적성 검사도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어떤 은사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컬링의 그 기준에서 소명의 기준에서 어떻게 이제 할 건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일반 기업 쪽에서도 적성 검사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중화된 적성 검사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클리프턴이라는 건데 이 스트렝스 파인더인데 요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지만 장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라는 그런 것을 하는데 한 대략 한 40분, 50분 정도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보는 건데 한 그 34개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네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하나는 약간 디렉터힝, 그러니까 리드하는 것도 이것도 인플루언스죠.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는 거, 관계 중심, 그 다음에 여기는 조직 논리적인 사고 중심 쪽으로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 봤는데 뭐였냐면 어치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성취하는 데 포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터, 활동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릴레이로 관계 쪽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러너, 한 배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일 중심에 약간 그런 그 추진하는 그런 리더 부분에 좀 많이 그 관련됐다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한 벌써 10년 된 것 같아요. 한 지가. 예, 그래서 요게 이거는 이 케이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좀 많이 하고요.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들이 좀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 또는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시는 MBTI, 그죠? 적성, 이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성 16개 타입인데 여기서 어떻게 뭐, 레터, 내 형태에서 뭘지를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될 건지라는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홀랜드 코드인데 이 홀랜드 코드 아마 이전에 우리 음악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RAISEC라는 건데, 이게 RAISEC이라는 그런 그 단어로 형태를 이제 쭉 이제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하나, 그러니까 하나 다섯 개가 있죠. 그러니까 RCES 이렇게 식으로 했는데 R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좀 이쪽은 좀 신체적 활동, 뭐, 이렇게 책임감 쪽, 지도력 쪽,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기 R하고 I.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체적 활동 기계성과 사교성과 요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실제형과 탐구형은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서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구형과 기업형. 어떤 분은 이게 그 교수 쪽인데, 완전히 이쪽은 이제 막, 그 뭐랄까 설득하는데 이쪽에 완전히 그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분포하는 학생이 여기하고는 많이 같이 많이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이쪽과 이쪽, 이쪽과 이쪽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이 좀 비슷한 형태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육각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크라 DICS라는 단어인데 이 D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주도형, 이렇게 리드하고, I는 사교성, S는 안정형, 그 다음에 C는 신중형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D는 이제 결과 중심, 그 다음에 목적 중심,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보면 관계성과 긍정적이고 영향을 주는데, 사람 중심이죠, 이쪽은. People oriented라는 데 얘기했죠. 여기는 task oriented. 그 다음에 outgoing reserve. 오늘의 제 그 세미나의 최종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을 바라봤을 땐 대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제분이 만약에 성격이 아웃공이든가 또는 외향적이나 또는 내향적인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내향적이면서 일 중심 학생이 있고 또는 사람 중심의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 된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근데 자제분은 너무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일중심이에요. 그러면 5만 명의 학교에 한 반에 한 300명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전혀 안 되고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친구가 많이 없겠죠. 근데다가 영어도 못해. 아 이거 힘도 아는 거야 그렇죠? 공부도 잘 안 돼.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해. 교수도 잘 만나기 힘들어. 학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보통 동양 애들 보면요. 우리 부모님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질문 많이 안 하세요.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와서 뒤쪽으로 오셔서 전화로 하시고 이메일로 하시고 저도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런 문화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외국 애들은 그냥 막 해요. 뭐 대통령이든 뭐든 질문을 뭐 트럼프한테 어마어마한 대답을 하잖아. 그래서 와 팩 뉴스라고 막 얘기하고 막 CNN한테 막 욕하고 그만큼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구적인 문화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가 잘잘못이 아니고 그런 문화에서 컸는데 과연 그런 형태에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잘못이 아니고 right wrong이 아니고 그런 형태의 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끌어줄 것인지 환경을 만들어준 것인지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부모님들 거꾸로 제가 부모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부모님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적성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자신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거꾸로 이거 하나 갖고 아 쟤는 저래 나는 이거야 라고 정의화 시켜버리면 그때는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bias perspective라는 단어 쓰는데 심리학의 가장 목표는 결국은 이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는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는 거지 지식을 지식으로 알고 난 다음에 아이를 그렇게 딱 평가시켜버리고 너는 이렇게 해 라고 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이제 심리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동생이 지금 현재 국문과에서 이제 있는데 원래는 이 친구는 이공계 쪽에 잘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공계냐 문과냐 이과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였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 동생이 여동생이 엄마 나 이공계 갈게 그랬더니만 저희 어머니가 3일을 누우셨어요. 일단 머리를 탁 끊고 누우신 거예요. 왜냐? 여자가 무슨 이공계를 가! 라고 하면서 예,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후회하시죠. 왜냐면 아직도 시집 못 갔다고 그것 때문에 이공계를 갔으면 시집을 갔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제 동생은 물리나 화학을 좋아했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약사셨는데 그쪽이죠. 저는 완전히 언어 쪽이고 역사 쪽이고 지리 쪽이고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되는데 수학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거꾸로 저희 아버지는 너는 이공계 쪽으로 가라. 항상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쪽 반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는 그렇게 선택이 많지 않았잖아요. 대학도 딱 하나, 학력고사 딱 하나 보고 이제 딱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이들의 그 과정이 우리 어머니도 보셨지만 저도 이제 지금 한 몇 년 만에 봤지만 변해요, 조금씩은. 그게, 클라우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되게 사교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업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활고, 또는 책임감. 예. 그쵸? 예.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그쵸? 그게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썩혀버리든가 아니면, 활동적으로 개발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사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라는 것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이다. 흥미. 우리 자제분들 이제 대학을 이제 결정할 때 가장 퀘션이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거 또는 관심 있는 분야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해야지. 너 뭐 공부할래? 너 뭐 되고 싶어? 네.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 죄송하지만 대학교 가서도 전공 결정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recommendation 이제 추천을 한다라면 몇 가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특히 미국 대학 같은 경우를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참 재미있는 통계예요. 2017년도에 이제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이제 나왔는 건데 제일 전공을
가장 많이 바뀌니까 처음 들어와서 3년 이내에 전공을 바꾸는 케이스의 전공이 어딘 줄 아세요? 이공계라는 거예요. 스탠필드 수학. 그 다음에 뉴트럴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쪽, 컴퓨터.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인문계 쪽은 좀 그 숫자가 이공계보다는 좀 평범하게 갈 수 있다라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공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데 이공계 애들이 잡으러 가려고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갔는데 안 맞은 건지 여러 가지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균적으로 50% 학생,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왔으면 50명 정도가 두 번, 세 번 정도를 4년 동안 또는 6년 동안 전공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꾸면서 자기가 자기를 적성을 발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질문해 드릴게요. 4년 만에 졸업할 걸 6년 만에 졸업을 해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항상 해요. 너 왜 이거 받고 왜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 돈.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 두 번째, 실패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네, 실패. 근데 적성이라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지.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적성 검사도 전공을 정하도 대학을 정할 때 실패가 아니라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B급 또는 C급, D급을 가도 결과적으로는 그걸 올려가면서 맞춰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떤 학생은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6년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졸업 비율이 지금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더 올라갔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이 많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지원할 때 처음에 그 프로파일에다가 인종이 뭔지, 두 번째 부모님은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컴, 수입은 얼마인지 라는 것을 다 써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이제 교육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first generation 뭐냐면 부모가 대학을 안 간 그 자녀가 대학을 가면 그 아이는 first generation, 1세대가 되는 거예요. 대학을 처음 가는 1세대. 근데 부모가 대학을 갔고 경험을 하면 그 아이는 2세대가 되는 거예요. 2세대와 1세대의 차이점 뭐냐면 1세대는 혼자 다 해봐야 돼. 조언이 없어. 엄마 아빠는 그냥 일만 하시고 돈만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찾아가서 누구한테 듣는데 2세는 야 너 내가 대학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대학을 이렇게 지원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요즘 나오는 게 금수저 흑수저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서울대 많이 나온 졸업한 부모일수록 서울대 많이 간다. 왜? 그 방법을 아니까 또는 재정적인 게 되니까 라는 그런 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교육학들이 이제 교육학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해서 교육학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환경을 어떤 환경, 저 임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또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해줘야 될지 또는 lower 그 learning 그 인지 자체가 습득 자체가 낮은 학생들한테는 어떠한 서포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될지 라는 그런 교육 환경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밀집된 것이 바로 졸업 비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학 비율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졸업 비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만큼 졸업의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의 평균적으로 졸업 고등학교 2014-15년에 발표가 뭐냐면 보니까 83.2%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오면 83명 정도가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전국 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인디언, 아니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인디언 또는 알라스카 네이티브라고 이제 그 알라스카의 원주민들은 71%예요. 그다음에 English learner 하는 크지만은 영어가 모호가 아닌 외국어 학생이 65%. 그다음에 student with disability 결국은 장애 학생을 끼는 64%. 그다음에 low income 76%. 그다음에 black 흑인 아프리카 아메리칸 쪽은 74%. 자, 높은 레이스가 어디냐면 동양. 그다음에 백인이에요. 동양이 더 백인보다 높아요. 인구 전체로 봤을 때 동양이 많을까요? 백인이 많을까요? 당연히 백인이 많죠. 백인이 거의 60%, 70% 이상이 되니까 이 아시안 쪽, 퍼시픽 아일랜드, 하와이, 뭐 괌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합쳐도 블랙만큼 많지 않아요. 합쳐도 히스패닉만큼, 멕시칸만큼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이 많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이제 발표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안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에이션 밸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밸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안들이 갖고 있는 부모에 받은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유교적 사고방식이라는 큰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단어에 아무리 미국에서 커서 영어를 하고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해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줬던 그 영향, 모성애, 그애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너는 대학 가야 돼, 너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해서 계속 그 부분에 애들이 뛰쳐나가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숙했을 때 아,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대학을 가는 거구나,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내가 마무리하는구나 라는 그것이 그들의 패밀리 가치, 그 가족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이라고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효도라는 단어를 이제 써갖고 2세 학생, 3세 학생일수록 이런 아시아계 쪽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열정도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리스펙을, 부모가 효를 하면서 리스펙을 하면서 더 나가서 다시 자녀들한테 또 전달해주는 그런 그 가족의 유산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거예요, 상당히. 흑인하고 백인하고 특히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특히 가족 중심 단위,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학생 성공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 관계, 부모의 영향, 부모의 여러 가지 철학, 부모의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교육에 단순히 졸업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Inside Higher Education이라고 유명한 매거진 쪽인데 여기서 발표가 2014년에 발표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미국의 대학의 숫자가 N이라는 건 숫자인데 280만 명 정도 돼요. 거기에 No.1이 졸업이 Complete at Starting Institution, 그러니까 마무리했던 학생이 바로 아시아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인, 히스패닉, 흑인. 흑인일수록 이건 이제 인종차별 발언 같은데 일반적으로 흑인 경향이 좀 더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못 사는 케이스가 좀 많다라고 이제 발표가 이렇게 보통 나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 그 흑인들은 노예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노예 시작은 백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흑인이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흑인은 아프리카에서 데려왔잖아요. 그 전 히스토리를 봤을 땐 백인이 히스토리, 노예인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가치관이 그 관점이 흑인은 처음에 노예로 시작했어. 쿤타키테 이렇게 시작해갖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제 학자들 뭐라 하냐면 흑인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아주 저 초속층이 노예에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결국은 지금에 왔기 때문에 기반 자체가 약했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교육 환경, 왜냐면 1970년 넘어가서 선거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대접받는 그런 층이 최근에 와서 1980, 90년대 와서 오픈이 됐기 때문에 기회의 장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것만 봐도 아 그냥 흑인 애들은 공부 못해.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거꾸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셨다 참고를 해보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을 안 대주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애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반 자체가 과연 어떠한 환경을 자체가 이 교육을 만들어주냐, 더 나아가서 가족이 어떠한 계속 그러한 유산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제가 오늘 딱 두 포인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알버트 번드라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92살이세요. 스탠포드 이제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오바마 정부 있을 때 상을 이제 받았는데 유명한 그 theory, 그러니까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self efficacy란 self 뭐 예를 들어서 confidence, self 뭐 management 이런 걸 많이 들으셔도 efficacy란 단어를 많이 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인 자기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능력. 이분이 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 영어 해석을 제가 해보면 그 믿음, belief라는 단어였어요. 믿음은
그 갖고 있는 그 영향력 안에서의 믿음은 뭘 할 수 있냐면 organize 어떤 조직화해주고 execute 어떤 실행하는데 어떤 실행이냐면 the courses of action 바로 행동 지침 바로 행동을 하는데 요구된 행동 지침을 바로 실행하고 그다음에 조직하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을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환경 안에 매니저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지침을 실행하고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커패시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그 결론은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더 많은 것을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자신감이 없고 본인이 능력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결국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self-efficacy를 만들 수 있는 그 영향의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험. 나는 성공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있어. 과거의 경험에서. 두 번째, coaching and feedback.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 라고 환경을 보면. 그 다음에 emotional status. 항상 불안정과 안정과 up and down이 심한 학생들. 그것을 어느 정도 관리해주고. 마지막으로는 self observation and self and the others. 결국은 어떠한 관찰, 그러니까 나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관찰하면서 이해하는지. 이것이 이제 한 더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상황 specific confidence. 그 상황 안에 어떠한 특정한 그 확신이 들어가는데 그 확신은 바로 어떻게요? 자신감, 영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자신감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옆에서도 할 수 있어 할 수도 이게 말만 해도 안 되고 내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떠한 결과로 시험 한번 잘 봤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요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학생이 결과적으로는 그 capability, 그런 능력 자체를 더 극대화하냐 아냐라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환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학하면서 제가 많은 이론 책들을 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모든 학생이 이게 부족해요. 하지만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은 학교가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부모님도 할 수 있고 교육학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단순히 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 이것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정말로 능력을 주시는 그 근원, 본질, 그것은 어딘지를 한 번 더 되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마 금년 겨울, 가을 학기 한번 세미나를 할 때는 여기 한번 더 추가가 되면서 저희 학교 이제 12학년 애들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통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들이 쭉 나오면 통계를 이제 저희 데이터를 갖고 돌려요. 돌리면 재밌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저 한국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시험을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았을 때 빨리빨리빨리빨리 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빨리빨리빨리. 그래서 보통 이제 12학년 1학기 또는 11학년 2학기 때 볼 거를 막 8학년 때 또는 7학년 때 이렇게 빨리빨리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더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이거를 보면서 점수가 분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향상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요 이론과 더 나가서 아까 디스크라는 단어 그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재적소에게 써 있는지를 한번 우리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너무 다급하고 너무 앞서면 결과적으로는 선입견에 들어가서 금방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숙제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숙제 자체가 너무 많으면 집에서 관계 중심의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부모님들과 얘기도 좀 하고 너무 이렇게 많은 얘기보다도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너 집에서 학교에서 뭐 배웠어? 학교 재밌었어? 그렇죠? 예. 네. 누가 좀 놀렸어?
뭐 이런 질문들? 밥 뭐 먹었어? 반찬 뭐 나왔어?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네가 배운 거를 나한테 오늘 설명을 좀 해봐. 또는 가장 의미 있었던 게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뭐 제 아이들 뭐 8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항상 얘기가 체육 시간이 제일 재밌었대요. 뭐 거꾸로요. 체육 시간 왜 재밌어? 뭐 때문에 재밌는 거야? 그럼 나도 좀 알고 싶어. 이런 역으로 질문을 하면서 걔가 그 아이들이 말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많은 단어를 얘기하지 않고요.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좋아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역할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말을, 이렇게 대화를 계속 유도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관심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라고. 근데 거꾸로 우리 부모님의 과정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타깝죠. 뭐 꼭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모르니까. 이게 아니고 한번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분명히 세계에서는 초이스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부모님 역할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해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느 나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이 믿음으로 셀프에프리시 영향력, 능력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보시면서 테두리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 왜? 제가 애들한테 농담한 진담을 하겠지만 테두리를 만드는 순간에 내가 모든 능력이 리미티드예요. 생각도 갇혀져요. 꿈도 안 꿉니다. 더 나가서 아예 죄송합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 벗어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박스에서 아로 박스를 만드시고 선을 그냥 지워버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란 그 자체, 기회란 자체는 세계 자체가 변하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모르죠. 북한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을, 교육의 환경들을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부탁이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 저기 9학년 때는 이제 적성 검사를 하고요. 10학년 때는 비슷한 적성 검사를 비슷한 유형을 한 번 더 해요. 그 다음에 11학년 때는 이제 직업 형태 이제 저희가 하는데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한테 이렇게 비교를 해주죠. 근데 너는 이전에 이랬다 이렇게 성적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적성도 조금씩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서 또 전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때 또 바꿔 라는 단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